왜 귀여울까요? 그냥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무슨 질문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본능적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답변 드리는 Q&A 시간. 질문 주세요. 왜 귀여울까요? 그냥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맨날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니는 강아지만 보면 목소리가 바뀐다고, 넌 아냐고 막 이렇게 맨날 물어봤었는데, 왜 귀여울까요? 이게 무슨 질문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설채연의 놀러와에서는 항상 내 피셜을 얘기하지 않고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잖아요. 발달 심리학에서 아기같이 보이는 거, 네, 영어로 babyness, 아기같이 보이는 것이 인간에게 돌봐주고 싶은 반응을 강하게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다 어때요? 아기같이 보이죠? 동글동글해서 막 3등신에 막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발달심리학에서 아기같이 보이는 것, 그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돌봐주고 싶은 마음을 저절로 느낀다는 거죠. 그렇다면 베이비니스, 아기같이 보이는 것의 특징은 무엇일까? 몸 크기가 작다, 몸에 비해 얼굴이 크다. 그치, 애기들은 막 2등신, 3등신 막 이런데 되게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비해 눈이 크다, 눈이 얼굴 아랫부분에 좀 위치한다, 둥근 볼과 납작한 이마, 작은 코와 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기 같다라고 느끼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외관의 특징 때문에 강아지들한테 아기 같은 부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존 볼비라는 분이 이 아기같이 느껴지는, 아기같이 보여지는 것이 인간 애착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는 가설을 세우는데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배운 게 아니더라도 이 조그만 애들은 좀 지켜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본능적이라는 거죠. 대형견들 보면 사실 뭐 리트리버는 크니까 우리가 작은 강아지들보다 막 무서워하는 마음이 좀 있지만, 그래도 생긴 거는 우리가 아까 베이비니스의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애기 같다, 귀엽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 대형견 중에 이 날카롭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돗개, 허스키 뭐 이런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아기 같다, 귀엽다 라고 못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본능적인, 그냥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추가로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귀여운 얼굴에 반응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학습적인 것이냐 아니면 또 본능적인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한 3살에서 6살의 애들, 이 친구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결과 이 친구들도 아기 같은 얼굴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특징 중에 더 유아 같은 특징, 이런 더 유아 같은 특징이 있을수록 더 귀엽다라고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약간 슬퍼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안 그렇게 안 생겨서? 제가 왜 슬프냐면, 우리나라에만 오면 이렇게 안 생겼던 애들도 다 이렇게 변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강아지 불법 번식장이나 이런 곳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브리딩 문화가 계속해서 베이비니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소름 돋으면서, 사람들의 이런 본능을 이용해서 물건처럼 팔고 있는 거구나. 사실 세상이 같은 경우에 우리 번식장에서 왔잖아요. 다른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보다 더 작고요, 눈이 훨씬 더 커요. 더 베이비니스를 만들려고, 이 아기 같음을 만들려고 우리의 본능을 이용해서 생명체들을 물건처럼 팔아먹으려는 그런 방법들이 아직 우리 반려문화에는 너무 많이 팽배해 있다. 우리가 강아지는 왜 귀여울까라는 되게 엉뚱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약간 그런 슬픈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강아지들도 그렇게 진화를 해왔을 거예요. 아기 같은 외모를 지닌 개체들이 사람의 본능적인 이런 보호나 이런 심리를 더 자극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번식 확률이 높아지면서 날카로웠던 늑대에서 점점 이렇게 개로 진화하고 반려견으로 진화를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들이 너무 인위적으로 그런 걸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는 꼭 바뀔 필요가 있다. 우리 보호자분들도 그 본능에 이끌리지 말아라. 귀여움에 이끌려서 우리가 계속 찾게 된다면 고통받는 아이들은 더 많아질 거다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는 왜 귀여울까요? 라는 질문에 연구 자료들을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사실 답정너잖아요. 얘네들 그냥 귀여운데, 저는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당연한 건데 그 이유가 혹시 다른 것들이 있을까라는 걸 찾아보는 걸 좋아해서 한번 이렇게 학문적으로 강아지가 왜 귀여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비판도 하게 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또 설명충이 됐습니다. 논문 보고 제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길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네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있을런지. 우리 아이들 정말 귀엽죠? 우리 귀여운 반려견들과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번에도 재밌는 질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